동경이 형 뭐 딱 바로 나와서 그냥 바로 나와서 예. 칵테일 톤이 잘 어울릴 것 같고 예. 굳이 블랙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게 뭔지 그걸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 거고요. 네. 오늘 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이제 골격 예, 진단까지 할 건데 먼저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피부 되게 하얗세요. 네. 아마 햇빛에 나가면 되게 빨갛게 익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영수표를 네. 안 하신 거죠? 네. 네. 브라운은 브라운인데 살짝 회끼 도는 애쉬한 느낌? 거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네. 그냥 제가 좀 딱 봐도 우리 윤경님은 그냥 딱 봐도 좀 시원한 컬러 옐로우 베이스보다는 블루 베이스가 잘 어울리시는 게 딱 보이긴 해요. 그런데 옐로우 베이스를 대면 아예 이 노란 기운이 더 노랗게 올라와요. 그래서 코 주변이랑 코끝이랑 입 주변은 굉장히 노랗게 되죠. 그에 반해서 자 블루 베이스 쿨톤을 대면 네. 쿨톤 여름하고 겨울이 있는데 같은 쿨톤에서 얘는 명도가 높은 즉 흰색이 많이 섞인 컬러예요. 그런데 겨울은요 컬러감이 좀 있죠. 컬러감이 많은 건 그닥 썩 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흰색이 섞인 맑고 투명한 컬러를 대면 우리 윤경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맑아지고 투명해져요. 네. 그리고 여기 그늘진 것도 다 없어지는데 컬러감이 센 컬러, 원색 가까운 컬러를 대면 일단 피부 자체가 매트해지고요. 전체적으로 또 여기 다시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인경님은 물론 제일 좋은 건 쿨톤인데 그 중에서도 라이트톤. 무조건 맑은 색깔. 얘도 맑은 컬러긴 해요. 근데 옐로우 베이스니까 코끝과 특히나 요 입 주변 여기가 살짝 코수염 난 것처럼 노란 기운이 올라와요. 그래서 블루 베이스 노란 기운을 빼니까 훨씬 더 맑고 투명해지죠. 다시 원베이스에 얘는 또 컬러감이 너무 진해요. 자 원베이스를 대면 일단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코 밑이 너무 노래지고 코 밑에 코수염 생기듯이 그레이시로 변하고 또 하나 여기가 붉은색이 올라와요. 피부가 얼룩덜룩해져서 안 예쁘고 자 쿨베이스가 나쁘진 않아요. 환해지는 건 맞아요. 다시 원베이스에 비해서는 홍조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컬러가 너무 세니까 또 여기가 그늘이 지는 거예요. 무조건 맑은 컬러. 네. 일단 얼굴 붉었어. 이제는 웜톤은 안 어울리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같은 노랑이에요. 노랑도 이런 노랑을 써주셔도 돼요. 자, 가을 머스타드 컬러. 매트해지고 붉어지고 또 약간 모공도 보여요, 얘는. 같은 블루여도, 아니 같은 노랑이어도요. 자, 이게 겨울이고 얘가 좀 더 흰색이 많이 섞였죠. 맑은 컬러예요. 얘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컬러감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맑은 컬러 제일 중요한 건 맑은 컬러만 나는 쓰면 되겠구나 거기에 더 좋은 건 쿨톤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골드를 댔을 때 느낌 실버를 댔을 때 느낌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실버를 댔을 때 일단 화려해지고 뽀얘지고 네. 뭔가 이렇게 엘사 같은 그런 겨울왕비 공주 같은데 얘를 대면은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뿌얘져요. 또렷해지는 이미지가 없이 얘는 맑고 투명해지는데 그래서 액세서리도 골드보단 실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 골드라고 싶으면 핑크 골드, 로즈 골드 거기까지는 약간 피부톤이랑 비슷하니까 네,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리고 자, 피부가 기본적으로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이긴 해요. 지금 광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광택까지 닿는지 한번 볼게요. 광택감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옷을 광택감 입는 것보다 사실 이런 분들은 립글로스 같은 거, 립밤, 약간 립을 약간 투명하게 발라주시는 게 오히려 더 예, 낫지. 밝고 투명한 게 제일 잘 어울리시는 거. 그리고서 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아이보리. 하얀색보다 얘를 딱 대니까 코끝이랑 코 밑이 벌써 그레이시로 변해지고 미색. 차라리 미색이 나요. 입체적으로 오목조목하게 이목구비가 똑 뚜렷하게 있는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얼굴 동그란 얼굴에 눈, 코에 똑똑똑똑 박혀있는데 피부터는 나쁘지 않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름 사람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보통 손예진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레드카 립스틱이 어울린 게 아니라 약간 핑크빛이 어울리고 부드럽고 맑고 투명하게. 여름 톤을 한 번씩 봐드릴 거예요. 저희가 보통 여름은요, 브라이트, 라이트, 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세 보상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네. 맑은 컬러가 섞인 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살짝 뮤트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진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브라이트한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톤을 대보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리시는지 한번 볼게요. 라이트부터 볼 거예요. 라이트가 제일 맑은 컬러예요. 흰색이 제일 많이 섞인 거. 일단 라이트는 뭐 예쁘네요. 자, 여름의 라이트. 네. 라이트. 너무 예쁘시네. 확실히 약간 블루 계열이 들어간 게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이게 다 여름 쿨톤만 모아놨다고 해도 살짝 옐로우가 조금씩 들어간 컬러들이 있죠. 뭐. 네. 그린이라든가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건 아니에요. 네.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블루 베이스이시고 그래서 약간의 블루가 조금씩 들어간 컬러들, 핑크라든가 뭐 라벤더라든가 블루라든가 그런 게 더 잘 어울리시는 거죠. 얘도 살짝은 노란 게 어쩔 수 없이 올라오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채도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얘는 덜 예뻐요, 뭔가가. 그리고 이번에 뮤트예요. 자, 뮤트한 컬러로 되니까 살짝 뮤트한 느낌은 있는데 잠깐 핑크한 것도 살짝 부드러워지죠. 워낙 피부가 좋으셔서 뮤트까지도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나이 들어 보이긴 해요. 제일 좋기는 저는 맑은 컬러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좀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한 20년 있다가 그때 뭔가 내가 조금 더 우아하게 보이고 싶어 그럴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내가 어느 날 내가 맨날 파스텔 톤 입고 맨날 방방 떠 보이고 너무 사람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게 싫어 할 때만 이런 거 쓰시고 네. 제가 보기에는 굳이 브라운 이것도 괜찮네요. 뮤트한 것도. 그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린도 나쁘죠. 뮤트까지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브라이트 짠 거로 넘어갈 거예요. 네. 확실히 컬러감이 센 건 안 좋아요. 아무리 쿨톤이어도. 그러니까 저라면 1번은 라이트를 무조건 쓰시고 2번은 뮤트까지는 소화 가능하시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쨍한 거 쓰시고 싶으면은 약간 그냥 레터링, 티셔츠에 그냥 무늬 같은 거 살짝 있는 거나 쓰시지. 평소에 이렇게 쨍한 거 잘 안 입으시죠? 아니, 잘 입어요. 잘 입으세요? 아. 입으실 거면은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무늬 같은 거 쓰지 전체적으로 막 쓰면 근데 부드러운 이미지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베스트 하고 싶은 날은 약간 맑은 톤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내가 조금 좀 통통 튀고 싶어 이럴 때는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근데 메인을 라이트라는 거 제일 좋은 건 페일 라이트까지. 내가 라이트가 1번, 뮤트가 2번. 브라이트는 굳이 표시는 안 해드릴게요. 그냥 쓰시고 싶을 때 쓰세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그레이시가 내가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한 방을 섞었어요.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더 섞어요. 하나만 내려놓는데도 확 진해지네요. 코수염 있는 데가 점점 진해져요. 얼굴에 점점 굳이 블려가 입을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네. 어떻게 맨날 화이트만 입고 이게 맨날 그러다가는 거덜나요. 집안이 돈 다 세탁비 다 써요. 그래서 블랙을 입되 이렇게 맑은색 하나 걸쳐주시는 게 되게 좋다는 거. 나는 흰색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윤경님 어때요? 명도는 높아야 되죠? 네, 무조건 높아야 되죠. 채도는 어때요? 굳이 채도는 낮아야 돼요. 명도는 보세요, 높은 구간이죠. 그래서 명도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온도가 많이 타진 않았어요. 많이 타진 않았는데 약간 핑크, 보라, 라벤더 이쪽이 좀 잘 어울리긴 했어요. 그죠? 예. 네. 전형적인 여름 라이트 분위기죠.